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네. 얼만큼 했어요? 한 2년 다 돼가요, 이제. 그 전에 뭐 했죠? 농사 짓고, 뭐, 간간이, 뭐, 기간제 교사, 그런 거 했어요. 기간제 교사하고, 뭐, 옛날에는 학습지 교사. 점은 좀 보고 다니시는 편이에요? 한 평생 다섯 번 정도? 봤어요. 본인의 친정에서는 네. 친정에서는 이렇게 뭐 친정 엄마나 친정의 할머니나 네. 외할머니나 이렇게 뭘 뭐 시주 딴지 뭐 세종 딴지 이런 거 모신 건 없었어요? 아, 큰 삼촌, 외삼촌이 그 외가 쪽. 외가 쪽 그 숙모가 그런 거 했었어요, 예전에. 숙모가? 네, 돌아가셨고요. 근데 다시 재혼하신 숙모도 그런 걸 또 해요. 큰 삼촌의 우리 기준님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나쁜 사주는 아니고 네. 조금 여자로서는 뭐 박복하다면 박복하다고 해야 되나? 네. 사주가 가정으로 뻗어져 있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밖으로 뻗어져 있다 보니 내가 손마디마디가 아파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내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보면은 조금 박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운은 받쳐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운 거는 뭐냐면요.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본인 일을 하고 살았으면 그게 조금은 사주대로 안 살아서 조금은 더 박복할 수도 있어요. 50 중년이 접어들어서는 내가 남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가지고 내가 밑에 사람을 두고 조금은 금전도 불러들여야 되고 네. 내가 마음도 조금 편해야 되고 해야 네. 되는데 계속 한평생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한평생을 네. 쳇바퀴 돌듯이 사니까 난 우리 이런 말 하면 네. 안 돼. 우리 기준님이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미없게 산다. 네. 사주 자체는 참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내 천성으로 살다 보니 내 성격 성향대로 살다 보니 네. 내가 욱 하는 것도 참아야 되고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냥 주위 사람 환경에 따라서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참 박복한 네. 삶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본인이 하는 일을 접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걸 해라는 말이 아니라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노년에도 본인은 계속 일을 해요. 60대 접어들어서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뭔가의 새로운 걸 찾아서 본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네. 밤에 잠 못 자고 깨다가 네. 못 잔 이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말은요. 부딪히는 게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딪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남 밑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나이가 본인 나이에 직장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 뭘까요? 자, 그 사람들은요. 뭐 성깔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주 자체에 네. 자기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주 자체에 남 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근속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50 중년에 접어들어서 내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 자꾸 마찰이 생겨요. 불편해지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다 보니 네. 내가 누우면 막 이제는 본인이 일하는 시간 말고는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뭐 하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엄마 생각하면 속에서 화딱지가 나고 화가 나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자꾸 이제 늘어지고 늘어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우울증이 돼요.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오히려 지금 본인이 백수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 저 지금 이번에 뭔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내가 뭘 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요걸 차려도 될까요? 와, 얼마든지 좋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무당말 하나만 듣고 일을 때려치우고 장사를 해라는 말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제 해도 된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서서히.
제가 장사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닭장을 했는데 닭장에서 판매하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성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내 사주는 천성은 사주를 이겨 먹질 못해요. 내 사주에 있는 업이라든지 내 사주에 살아가는 길이라든지 이건 언젠가는 한번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은 내 성격 성향으로 눌리고 살았 거고 지금은 이제 골마서 터지다 보니 본인이 이제 몸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60대에도 내가 내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건강도 받쳐주고 몸으로 치는 건 전혀 없으니까요. 저는 빨리 마음을 잡아서 그걸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다. 그래야지 본인이 질병, 몸으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운이 열려 있으니까 금전이 따라 들어오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는 것보다 금전도 괜찮아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뭐 자 사주에 본인의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주특기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내가 관심 가는 거 그래야지 사람은 실증을 안 내요. 내가 사주에 맞는 사업을 한다지만 장사를 한다지만 천성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격 성향이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이 없고 남이 남 이거 하면 남들은 돈 번 것 같아서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한 거. 저거 하면 돈 번다. 그 말만 듣고 했다가는 본인은 실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부터는 그거,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걸 생각을 해서 그걸 탁 시작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제가 좀 있으면 정년이거든요. 네. 여기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한 61세까지인가? 정년까지 저는 할 생각이 여기서 정년하세요 그러면. 근데 할 생각인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버티기가 힘들다고요. 네, 버티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버티기 힘들다고요. 내가 버틸 수가 있고 아직까지 내가 장사든 사업이든 준비가 안 됐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어쩌든지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든 뭘 하든 내가 어쩌든지 정년까지는 버틴다라든지 그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본인이 직장을 가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정년퇴직이라는 거를 가드라인을 잡지 마시고요. 앞으로 1년 뒤 내가 장사할 거야. 2년 뒤 장사할 거야. 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지 지금 내가 겉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시겠죠?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정년퇴직할까지는 내가 무조건 참아야겠다. 힘들겠다. 마음이요. 라기보다는 1년, 2년 이때 내가 장사할 거야. 그는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나가더라도 일을 편하게 하시라는 거죠. 본인이 영적으로 뭐가 막혀 있고 조상 줄력에서 막혀 있고 뭐가 운이 막혀 있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지금 사주에 맞는 일을 안 하다 보니 심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마음을 잡아야지 이거는 무당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잡으셔라.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왜 저는 직장에 다니면 꼭 그렇게 부딪혔어요. 제가 좀 그래서 모든 저는 지금은 내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내 성질, 성격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자매들하고도 다 이렇게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아버지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지금 주위에 있는 저랑 아는 사람한테는 다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사실은 근데 안 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요. 연락. 제가 아까 전에 본인의 친정 쪽으로 뭘 모시고 있으신 분이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말 뜻은 본인은 전시의 성을 가졌지만 이 외가 쪽에 줄력이 으스러 강해요. 우리처럼 제가 이렇게 모시는 조상님들 그분들처럼 참 원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는 집안에, 그는 가중의 사람들은요, 부모, 자식 간에 그것도 없고요, 형제 간에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들은 친정을 무시하고 멀리 해라는 말이 아니라,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친정인갑다. 내 부모인갑다. 내 형제인갑다. 기대지는 말고. 그렇지. 그게. 기대지도 말고 다른 집안 사람들처럼 살갑게 네. 살아가고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돼요. 다 두지 말고 내가 그냥 할 도리를만 네. 하라는 그 소리시죠. 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거는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으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먼저 마음 잡으시고 네. 하시면 얼마든지 좋다. 아, 네. 아시겠죠? 화이팅 네.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평생 외로운 날 사주 자체가 외롭다 했잖아요. 자. 부모하고 그것도 없고 형제하고 없다 이 말은요. 사주 자체가 고아 사주라고 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모라는 거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고 형제라는 거는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일 뿐. 본인은 이 세상은 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럼 남편하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없어요. 남편은 지금 저하고는 아예 한 집에 있지만 따로거든요. 말 한마디는 안 하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는 건 항상 내 위주로 살아가야 되고 내 걱정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나중에 마음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게 안정이 되고 났을 때 내 가정을 들다봐야 되고 내 친정을 들다봐야 되고 내 주위 사람들을 들다봐야지 내가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튕겨져 나가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사주에 뭐 영향을 가는 아, 건 없어요. 또 차려주기 싫은데.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요, 이렇게 부부를 보면 아무리 사이가 금술이 좋고 현재 좋아도 앞으로 살아가는 게 따로 살아가는 게 보이거나 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보이면 금술 좋은 부부들한테도 아마 이혼할 거야. 이혼하는 게 나을 거야. 라는 말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밥 차려주기도 싫다고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혼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일단 마음 잡으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 장사하면 잘 될까요? 잘 되니까 해라겠죠. 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